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민혁이 형의 인기가요 응원하러 제가 특별히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커피를 사서 가볼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꼭 하시고. 민혁이 형이요? 어제 얘기했는데 가겠다고? 이땅 버블티를 이거 이땅 버블티 안녕하세요. 이땅 버블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대만 타이거 밀크티라고 저 밖에 이제 배너 이렇게 걸려 있는. 아 그러면 저거 네 잔 주시고요. 네 잔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섯 잔 주시. 다 큰 사이즈 큰 사이즈인가요? 네, 저희들은 다 아 큰 사이즈 결제. 흑당 버블티 맞잖아요. 아니요? 이런 거 좀 사갖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감성 이제 또 감성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고구마 오빠 와요. 고구마 형 이것도 좀 맛있어. 네네. 흑당 좋은 거 생각났어. 여기 지금 허시스가 있잖아. 허니스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빠져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똑같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초콜릿 팩에 골드 카드를 진짜 넣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친구한테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안에 카라멜 들어가 있고 꿀 들어가 있고 크런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허니 굿즈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스 귀엽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옛날 느낌. 너무 좋아. 그럼요. 얘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지. 인사도 같이 하고. 이거 보세요. 당신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커피를 마실 것이다. 분명히 문베베도 어디서 커피를 마시고 있겠죠. 제 생각하세요. 오늘 제 생각이 많이 날 날씨입니다. 오늘 좀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오늘 의상 포인트 깔끔함. 깔끔하지만 약간 어디선가 약간 요만큼의 섹시함이 조금 보이는 이런 저의 바디라인. 살짝 바디감도 살짝 좀 핏한 느낌을 좀 주면서 신발 첼시를 신으면서 좀 약간 멋쟁이 스타일로 느낌을 좀 더하고 위에는 이런 깔끔한 매트맨. 좀 툭하게 해서 다리를 좀 길게 쭉 늘어뜨리는 이런 포인트를 줬어요. 원래 오늘 모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머리가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머리 손질을 잘 못해서 항상 모자를 많이 써요. 어떠세요? 평가 몇 점? 8점, 5점에? 4점. 어? 왜 1점은 없죠? 아. 원래 패션은 얼굴이죠. 맞아요. 패션 얼굴이지. 살짝 내려볼까요? 내리는 게 몸매벽에 좋아요. 이런 느낌. 저 너무 쌩얼이어서 잘 나오나요? 아 그런가요? 쌩얼. 쌩얼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몸매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평소에도 쌩얼로 많이 다니니까 지금 머리 색깔이 거의 노란색이 됐어요. 머리는 오늘 이제 민혁이 형 응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염색을 다시 하러 갈 계획이죠. 그래서 원래 다시 흑발로 가려고 했는데 탈색한 게 너무 아까워서 모르겠어요. 색깔을 가서 샵 가서 한번 봐야 돼. 근데 너무 튀는 컬러는 안 하고 좀 보편화돼 있는 컬러? 깔끔한 거? 그리고 오늘 둘 중에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힙하게 입을지 아니면
깔끔하게 입고 있지. 이제 매니저 형이 그래도 방송국 가는데 오랜만에 방송국 가는데 좀 힙하게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 맨투맨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요? 이러니까 그건 입어야지 이러더라고. 그건 당연히 입어야 되는 옷이구나. 그래서 이 옷에 사실 다 맞춰진 제가 잘 즐겨 입지 않는 그런 옷이었는데 저 되게 박시하고 뭔가 이런 스트릿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올 때는 뭔가 차려입게 될 때는 항상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깔끔한 또 온베베가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데요? 센치한 곳. 음악이 있는 곳? 뭔가 이렇게 밖에도 가고 싶은데 요즘 너무 다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몸베베들도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게 해외 몸베베들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모두 힘냈으면 좋겠고 손소도 이제 꼭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 손이 마를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세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을 잘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손 잘 씻는 게 손 세정제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는 저는 긁기가 굉장한 지난밤의 생각이나 이런 예쁜 글귀 같은 걸 보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저도 몸베베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나도 보고 싶어서 저도 그런 거 찾아보고 몸베베는 카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 나름 스스로 보고 참고하고 몸베베는 이런 마음이구나 몸베베의 분위기, 반응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곡도 쓰거든요. 제가 쉬는 동안에는 곡 쓰는 거를 다 스탑했거든요. 다 스탑하고 다 내려놓고 진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면 자고 그러면서 집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하나 또 깨달은 게 아 왜 집돌이, 집순이 왜 그런지 알겠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요즘 또 좋은 세상이라 먹고 싶은 것도 시켜먹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맛있는 장어구이 먹었고요. 그냥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쇼핑도 많이 다니고 걸어가다가 맛있는 곳이 보이면 그냥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서 밥을 잘 먹어서 이렇게 그냥 커피 뭔가 맛있어 보인다 이러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마셔보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꾸준히 많이 했고요. 운동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멘탈과 이런 거 다 나왔나요? 네. 이번에 지금 커피 나왔습니다. 네. 이걸 금방 금방 해주고 싶어요. 거의 이제 본방까지 한 시간 몇 분 남았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민혁이 형이 지금 카메라를 하고 있다 보니 주원이가 네. 멤버들 중에 처음으로 네. 응원을 네. 동원차 또 와줬습니다. 네. 또 이렇게 커피랑 그것도인가요? 아 원래 커피를 20잔 사오라 그랬었어요. 예, 제가 20잔 사오라 그랬거든요. 네. 도저히 제 두 손으로 캐리가 불가능해서. 네. 이것도 산 거예요? 네, 이거 갬성으로. 달고나랑 이런 거. 저 달고나 좋아하는 거 같아요. 형 달고나 좋아했어? 오늘부터 좋아하더라고. 아 오케이. 네. 그냥 이거 주원이 싸다 주는 거 오늘부터 좋아하면 되잖아요. 네, 이런 감성으로 좀 먹을 거리랑 좀 샀어요. 너무 좋다. 오늘 룩이 뭐예요? 오늘 점프슈트예요. 요즘 멋있네. 네, 점프 한번 해보려고. 오케이. 언제 왔어? 나는 언제 왔어? 30분 전에? 30분 전에 왔어?
20분, 20, 30분 전에? 일찍 왔네. 그렇지. 나는 그 저쪽에 앉은 줄 알고 왔으면 그래서 계속 그쪽 봤거든 내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있더라고. 앉아있었지, 가. 본방도 볼 수 있는. 아, 그럼. 와서 볼 수 있지. 내가 딱 뒤에 딱 정해놓게. 많은 그 분들의 무대도 볼 수 있고, 네. 오랜만에. 재밌어요. 네.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좋은데. 다른 멤버들 나는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고. 아, 일단은 대기실이 네. 굉장히 오랜만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느낌이. 아무튼 또 와가지고 또 미리 약간 예행 연습도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충현 씨 감사하고. 네. 아, 뭐 별거 아니죠. 오늘 커피. 혹시 흑당 버비티 갔어요? 아. 이건 흑당이 아니야. 무슨 뭐 타이거 무슨 밀크티거든? 타이거요? 네. 호랑이 한번. 네, 호랑이, 호랑이 기운 한번. 제껴볼게요. 네. 그 스태프분들 거랑 오. 좀 이렇게 같이 샀어요. 좋아요. 네. 볼게요. 왔어? 타이거야? 뭐가 타이거인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근데 나는 원래 밀크티 많이 맛이 많이 나는 거 좋아해. 그리고 밀크티 맛이 많이 나. 너무 지나가다가 그 갬성 커피숍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샀지. 달고나랑 한번 같이 먹어봐라. 아, 그럼. 되게 큐트하게 되네. 초상 맛. 베이킹 파우더 맛. 베이킹 소다 맛. 추억의 달고나 맛이다 뭐. 그렇지 뭐. 탄듯 안 탄듯 그런 말. 아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거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원사엑스 콘서트 굉장히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재밌는 무대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 잠깐만요. 깜짝 놀래. 보면은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나요, 그냥. 아, 너무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어? 여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좋았어. 딱 거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 굉장히 기대됩니다.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하는 사람이 재밌을 것 같아. 예. Yeah. 그리고 필요 없어요. 저는 빨리 정리하고 오세요. 저 육개장이랑 짜장밥이랑 민혁이한테 빨리 줄게. 밥을 안 먹고 가가지고 여기서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어요. 얼마 전에 만두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만두 섭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합니다. 그리고 국밥 집에 가면은 만두가 많고, 네. 감자만두가 많은데 감자만두를 추천드립니다. 피가 굉장히 쫄깃한데 만두에 점점을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되게 유명한 만두집들이 많은데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이따 민혁이 형 방송하는 거 볼 거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제 사랑 민혁이 형 덕분에 제 사랑 다 봤어. 네. Let's go. 감사합니다.
들어가. 끝난. 간다. 바이바이. 갑시다. 어디로 가면 되지? 시간은 틱톡 흐르고 있고 시계 속 꿈침은 네가 있는데 안 되면 끝내거든요. 얘네 벌금 그거 하잖아요. 스탠바이 시간 5분 전에 10분 전에 얘네들 한 두세 명 내놓고 있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야 빨리 딱 모이고 할 거 하고 가야 되고. 얘네들 오늘 59분이잖아. 애들 다시 해봐. 오케이. 그럼 딱 그 1초만 딱 넘어가도 바로 6시하고 그 다음에 1이 모이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총무가 있어? 돌아가면서? 있어요. 민혁형이 잘해. 민혁형 아무튼 얘도 잘 안 됐고 근데 또 묻는 애들이 몇 있어. 형은 형은 근데 형은이가 이거 한 번 해서 진짜 근데 진짜 무서웠다면 한번 슬슬 한번 늦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다들 눈치를 못 봐. 그냥 있었다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민혁이 형이 적어놨어. 아, 말 안 아무 말 안 하고 적어놨어 그거를. 그럼 얘네 어떻게 적으면 되나? 뒤에 주원이 한숨만 네. 주원이 늦음이 아니라 주원이 뭐 슬슬쩍 하다가 늦음 뭐가 늦음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기억하겠지.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아 보고 있었구나. 주원이 그냥 넘어가려다가 형언니 무슨 핑계를 대다가 안 돼요. 형언니도 늦었었어? 응. 형 진짜 빨리 나왔는데. 뭐 먹다가 늦음이었나 봐. 다 적어놨어.